지금 전 세계적으로 살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미친 코로나지. 코로나가 뭐예요? 미움 살기야. 아픔 인정하려는 아기한테는 막 들어가. 그게 살기예요. 그래서 엄청 아프게 하잖아. 코로나와 감기의 차이죠. 엄청 아프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죠? 그거 왜 그래요? 살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뜬 거야. 가해자, 피해자. 아픔을 안 느껴서. 가해자, 피해자는 우리나라만 있나? 저기 외국은 더 세죠. 동물성이 세니까. 엄청 서로 죽고 죽이고. 한 집안끼리 아버지가 막 자식 죽이고. 그랬죠, 거기도. 그게 아주 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살기야.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우리가 빨리 이 천도를 하고, 살기를 인정해서 아픔,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을 느끼고, 조상의 아픔을 느끼면, 한 많은 조상의 아픔을 느끼면 이게 빨리 가라앉을 거예요, 코로나가. 인동장씨 없었던 것 같아. 장씨, 장, 총대 메고 잤는, 그래, 총대 좀 매봐. 응? 총대 좀. 내가 서운정화가 이번에 왔어요. 근데 그 서운정화가, 이거 공개적으로 우리 아가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아가가 얼마나 인정을 안 하고, 그 공명심이 없는지, 아버, 저 김정은 아기가 와서, 아빠 죽을래? 니너 죽을래? 그럼 잠깐만요. 이런 아기였거든. 근데 그 아기가 달성서씨래요. 근데 막, 서씨, 달성서씨를 위해서 이 마음, 이한몸다 바쳐 하면서 막 울면서 하더라고. 공명심이 있어서, 야, 너는 애국자다. 이렇게 달성서씨를, 조상을 사랑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아기야. 민족을 사랑하겠네, 우리 아기.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혜란이, 우리 조상 중에 서재필 박사, 독립운동했던 서재필 박사가 우리 달성서씨고요. 달성공원이 우리 조상들이 대구에 이렇게 헌납한 거래요. 그러면서 막 조상 자랑을 하는데 너무 이뻐 보였어요. 조상이 자랑스럽고 그 조상들의 를 기리고 그 마음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아기는 복을 받지요. 그렇게 공명심이 있고 자기 조상을 사랑하네. 그 아픈 조상이 안타까워서 다 울고 후손이 그랬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 여러분 같으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데 내 새끼들이 와서 막 너무 얼마나 아파.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다 느낄 테니까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하고 향 피우고 거기 좋은 거막 사진으로 다 빼왔어. 뭐, 금은부치, 뭐, 다,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 마음이. 그거 막 드리고, 막그 돈을 이렇게 내서 술도 따라드리고 하면은 행복하지 않겠어?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축복하지요. 그 마음이 그냥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저도 우리 아기들이 요번에 너무 예뻤어.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이 예쁜지. 응? 자, 여러분, 유튜브로 갈 거예요, 우리. 유튜브로 넘어옵니다. 유튜브에서 정식으로 할 거예요. 유튜브로 넘어옵니다. 아유, 이제는 아주 한 시간 지나고 유튜브, 이런 유튜브 지금 정말. 유튜브 그래서 살기 떠갖고 앞으로 죽는 줄 알았어. 누가 막 저를 새망치로 때리는 것 같더만. 사람들이 유튜브로 개살기로 전화하나 봐. 니들 미쳤니? 돈 받아먹고 막. 이러나 봐. 막. 아우, 엄청 아팠네요. 유튜브로 이제 들어왔네. 자, 풍양조 씨. 그렇죠. 피해자 가해자 살기. 박정준 아기. 이런 급작스러운 와중에도 저희 생각해 주셔서 방송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넘어왔네요, 여러분. 아유, 이제 놀아, 넘어왔네. 응? 이제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가 그 이쁜 마음이 조상이 보기에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 이래서 천도제가 중요하구나. 조상의 아픔을 탁 제가 느낄게요 하고 느껴주고. 그막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까? 응? 또는 당신 왜 그렇게 나쁜 짓을 이러질 않고 얼마나 아팠나요? 그렇게 가해자로 살면서 얼마나 피해자로 살면서 아팠나요?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짊어질 테니까 편히 쉬세요 해주는데 제가 조상이 돼도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가들도 너무 예쁘고 저도 요번에 천도제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잠을 이틀 꼬박 새우긴 처음이야. 아파갖고. 보통 새벽에는 잠이 들거든? 못 들어 못 들어. 아주 뭐. 근데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엄마 못 볼까 봐 멘붕 왔어? 우리에게? 하고 엄마도 멘붕 왔었어. 정말 여기 앉아갖고 그냥 아파서 그냥 죽겠어. 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유튜브 살기를 내가 맞았네 여기서 앉아. 아유 정말. 아유 가해자 인정 못함을 그렇죠. 가해자가 너무 아파 여러분.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래도 내가 그냥 당하면서 아파요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가해자는 나 때문에 누가 아픈 거 보는 게 여러분 더 아프죠?
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부모나 내 가족이 아픈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지잖아. 그치? 진주 소씨, 아가 진주 소씨 빨리 쌀을 모아. 그래서 얼른 와서 천도하자. 누가 대표로 그걸 많이 해줘야 돼. 응? 개살기로 힘들었다고. 천도주 기간에 배 아프고 설사했어. 그렇죠. 천도주 기간에 여기 내장이 다 뒤집혔었어. 그리고 막 얼마나 그 수치당한 아픔, 뺏긴 아픔이 있는지. 아, 정말. 밥도 막두 배로 먹고. 평상신 씨, 요번에 안 왔던, 평상신 씨 왔나? 신 씨, 헷갈리네. 옛날에 한번 하긴 한것 같은데. 응? 경주손 씨는 안 왔고요. 청주한 씨안 왔어요. 그리고 규선하기 쏘셨고요. 밀양박 씨, 네, 네 명이나 왔어요. 울렁거린 거 수치죠. 헤라님, 마스터님들 정성스럽게 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죠. 조상들이 축복했으니까. 사랑합니다. 헤라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자. 엄마 심보리가, 평산시시에요. 그렇지. 평산시 심보리가 했네. 헷갈려요. 그래서 한것 같은데, 상주 주씨는 안 왔고요. 능성 구씨 없었고요. 신안 주씨 없었어요. 달달한 씨만 엄마. 맏개명 네번 갔는데 천도제 가서 잘할 수 있을 거. 한두 번더 오고. 달달한 시나몬하게 한두 번만 더 와요. 그런 다음에 합시다. 진주강 씨온것 같아. 그쵸? 창원박 씨는 안 왔고, 수현심하게, 헤라님 사랑해요. 재살기는 저도 무서워요. 헤라 엄마는 안 무서워,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살기 있어도 귀엽기만 해. 괜찮아. 엄마가 느껴줄 테니까 와라. 열심히 닦아서 사랑 주는 헤라님 제자 될게요. 헤라님 많이 많이 사랑해요. 지금도 우리 애기 얼마나 많이 주는데, 네 살기가 뭐가 무섭냐? 귀엽기만 하지. 그 정도 살기도 없냐? 너처럼 아프게 살았는데. 진주광 씨하고 진주 소시, 좀 내려보세요. 진주 소시하고 봄이 같다고 하는데, 진주가 아니야. 본이 같아도 이게 분파된 건 따로 해야 돼요. 분파된 건 이미 서로 반목해서 분파한 건데. 인정 안 해준 건데. 강릉 김씨안 왔고, 공주 이씨안 왔고. 김진수각이. 저도 조상 천도제를 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혼전 임신으로 어떤 분인지. 성 씨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천도제를 할수 있, 어떻게 할수 있나요? 혼전 임신했다고 해도, 혼전 임신해서 고아입니까? 우리 김진수각이? 고아면은 그 고아원에 가보면 그 이름이 있으니까 알수 있어요. 적어도 아빠 쪽은. 순응한 씨안 왔고요. 경산저 씨안 왔고요. 미자기. 헤라 엄마, 조상님의 힘든 마음이 곧 지금의 저인 듯 합니다. 맞아요. 맞아. 은진 임씨입니다. 사랑해요. 은진 임씨는 저도 처음 듣네. 박정미 이야기. 이야기도 저기. 밀양박 씨. 헤라 엄마, 마스터님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유, 엄마가 감사하지. 우리 아기 밀양박 씨. 네가 와서 벌써 그냥 힐링 세션도 하고, 이렇게 ROS하고 이거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밀양박 씨 춤을 추더라. 정말 좋아갖고. 서운정하기. 헤라님, 멋진 삶을 사신 우리 조상님들의 마음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상님들처럼 멋진 여성으로 거듭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살고 똑똑한 것을 가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멋진 여성으로 거듭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 얘기해 주시는. 유튜브 못 들어보고 감사 댓글도 못 깔고 너무 답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헤라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가 애국심 있고 공명심 있다고 칭찬해줬어. 달성 서씨를 그렇게 인정하고. 처음 내가 본 중에 우리 아기가 제일 이뻐. 조상님들 생각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쁜지. 밀크티 블랙아기. 사랑하는 헤라님과 마스터님들, 도반님들께 축복이 있으시길. 네. 저와 우리 마스터 아기들과 또한 천도제를 하고 조상의 아픔을 같이 인정해준 여러분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요. 결코 어떤 민족도 자기 조상의 아픈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버린다거나 그걸 외면하고 또는 미움 쓰면서 조상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수치스럽다고 하고
그러면서 미워하면서 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되려면 마음 안에서 내 뿌리를 먼저 인정해야 돼. 여러분, 예전에 왜 흑인 노예가 뿌리라는 그 영화에 나왔죠.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거. 왜 그렇게까지 뿌리를 찾을까?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조상의 아픔을 아는 게내 뿌리를 찾는 건데, 우리 조상의 한 맺힌 아픔을 알아줄 때내 뿌리를 인정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강성해지고, 앞으로 흥하고, 앞으로 멋지게 살고, 번성하려면 조상을 인정해야 돼. 조상의 아픔을. 그 조상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제가 그거죠. 그 천도하고 우리 조상의 아픔. 그래서 사실은 역사 공부를 다시 하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알았던 뭐 남이 장군, 서이 장군, 뭐 단종, 뭐 세조,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천도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은 전혀 달라요. 역사책에서 본 거와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느낄 때 그분들의 존재는 전혀 다르게 자리매김하지요. 그래서 역사를 새로 알고 우리 조상의 아픔을 새로 아는 것 같아. 자, 봅시다. 하늘 사랑하기. 해나님, 지난주에 수치로 인해 왼쪽 엄지발톱이 빠졌는데 이번 주에 오른쪽 엄지발톱 마저 빠져버렸어요. 내일 사무직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가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자, 집착 내려놓고 영체께 맡깁니다. 영체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됐습니다. 정은재학입니다. 혜라님, 매일 수행가도 그대로라고 수치 주던 신랑이 뭐하고 왔길래 저보고 이상해졌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엄청 웃고, 저도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이 뭉글뭉글. 감사해요, 헤라 엄마. 이야기가 오늘 힐링 세션, ROS 힐링 세션 했거든. 그래서 그 조상의 그 아픔이, 아우, 난 진짜 우리 아기. 저희 엄마가 정씨거든요. 그래서 보리심하게 보면 엄마 생각이네. 저희 엄마의 아픔이, 그냥 조상의 아픔이, 수치당한 아픔이. 그리고 그 수치당한 아픔이 빠지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남편하고 지금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 수치를 인정 안 해서, 조상의 수치당한 아픔을 인정 안 해서 사랑이 안 나왔던 거야. 아이고, 정씨 살았구만, 온양정씨. 김혜정 아기입니다. 혜라님, 이번 천도제에서 저의 비천한 여사 조상님들의 아픔을 인정해 주시고 공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가, 너는 항상 나한테는 공주인데. 그래서인지 제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도제 가기 전 저희 딸이 혜라님 사진과 호에게 미움 살기를 엄청 올렸는데 갔다 오니 드디어 혜라님의 호를 조금 받아들였어요. 이건 완전 제게는 기적이랍니다. 마치 파란 장미의 꽃봉오리를 본 듯합니다. 혜라님의 큰 사랑에 엎드려 감사드려요. 아가, 네가 살기를, 아픔을 인정 안 하는 살기를 청산하고 조상의 아픔을 인정하니까 비천한 여자 조상이 납니다 하고 인정하니까 딸내미가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사랑이 이제 조금 나오는 거야. 사랑이 없을 때는 완전 개미움이라, 헤라 엄마 호는 사랑이라 그걸 거부했던 거야, 미움이. 근데 이제 인정하는 거지. 하고 잘했네, 우리 아기. 응? 자, 다음 분또 누가 올렸, 그 누구죠? 최영수각이 올렸던 거 어디 갔어? 최영수각이. 최영수각, 응. 헤라 엄마 질문 드려요. 며칠 전밤 호를 틀고 금강절을 신장 부분에 깔고 자는데 영체가 온몸을 일렁일렁 도는 느낌이 나고 감동이 북받쳐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인지 전날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병기에 변을 누는 꿈을 꿨어요. 근데 형체는 보통 병이었는데 색깔이 빨간 피색이었어요. 깨끗한 색깔이었고 기분이 시원했어요. 어떤 꿈일까요? 아가, 네 병이 치유되는 꿈이야. 이제 네는 살은 거야. 네 살기, 병을 일으키는 병이 치유되는 거. 왜? 변은 수치를 의미하고, 그런데 그것도 살기 수치, 빨간색. 그거는 뭐냐면 병을 일으키는 수치거든. 근데 우리 아기가 병 있잖아? 그 최영수 아기 맞죠? 우연아기의 동생. 그렇다면 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최영수 아기가 아니라 다른 최영수 아기면 그 집안의 우한 덩어리, 문제를 일으키는 우한 덩어리나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질병, 그것도 죽음의 질병이죠. 빨간색이니까, 피니까.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 질병이 치유되거나 집안의 엄청난 우한 덩어리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체님이 해결해 준 거야. 네가 영체님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호를 듣는 아기들한테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야, 우리 아기.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자,
새벽벌 속삭이는 소리 했고요. 유민주 아기. 선두제에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보고 왔더니 정말 너무 시원하고 아픔이 더 확 느껴지고 인정되어 참회가 잘 되네요. 계속 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천도한 아기들은 다 열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천도가 될 거예요. 조상 마음이 다 올라와서 아주 깊이 깊이 천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민주 아기 같은 경우는 이 유씨 집안의 모든 조상이 나중에 민주 아기를 통해서 오고 거기서 안 되면 헤라 엄마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천도해줬던 아기의 조상들이 너무 아파서 후손이 천도를 못 해주면 저한테 오게 돼 있어. 그럼 제가 천도하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천도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가문이 편안해져. 처음에는 이제 일가 친척, 내 가족이 편해지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지만 제가 조상님들의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대속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이쁜 마음이야. 그렇게 아픈데 조상님들 대신에 해줄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이쁜 마음이야, 우리 아기. 응? 헤라님과 저희 조상님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개국공신 헤라잉? 네 조상 중에 개국공신이 있잖아. 그 아픔 인정하면 우리 아기가 개국공신이 될 수 있어. 영체 마을이 영체 나라가 되는 날. 영체 나라가 된다는 건 뭐죠? 우리 모든 한민족의 조상이 다 천도되고, 그래서 인류 집단 무의식이 완전히 다 사랑으로, 영체로 편안해지는 날. 영체 나라가 되는 거죠. 뭐 이름을 이렇게 어느 나라 뭐 이렇게 붙일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식의 세상에서는, 마음의 세상에서는 사랑의 세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영체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다 행복해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 그 세상을 열어라. 우리 아기가 개국공신 아가. 자, 대박입니다. 올려주세요. 조선 최고 미인 아기입니다. 내일 부경지부 가려 하는데, 아, 류보정학이 부경지부, 제가 내일부터 부경지부에서 1박 2일 마음 세션 하거든요.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엄청난 살기와 조상의 아픔을 열어놔서 부경지부 가면 제가 지금 사열침이랑 금강절학 막 가져가려고. 그래서 저도 막 꽂고 막 사열하고 하려고. 간호사 딸이 이 시국에 단체 모임 간다고 소리 없이 압박하는데 마침 이해받지 못한 답답한 아픔 호소리 밤새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야, 이해받지 못한 답답함, 아픔의 호우를 듣거라. 아픔만 느끼면 안 걸려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가 어떤 시국이든 상관없어. 바로 옆에서 죽어 나자빠져도 아픔만 느끼는 사람은 안 걸려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걸리는 거야. 아픔을 제발 좀 아픔을 느끼세요. 그거 안 느끼고 살기 쓰니까 걸리지. 똑같이 밥 먹어도 아버지는 안 걸리는데 아들이 왜 걸려? 아버지는 그래도 아픔을 즐거운 삶을 살아 느끼는데 아들은 못 느끼면 걸리는 거야. 거꾸로면 또 그 하여튼 안 느끼는 아기들은 걸려요. 어? 호 좀 제발 들어. 그러면 호를 들으면서 몸이 아프고 아픔 느끼면 안 걸려요. 호를 들으면서도 암시롱 반응이 없고 아픔을 못 느껴. 이런 위험한 거야. 빨리 맡기면 와야지. 응? 심보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천도제를 통해서 조상의 아픈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제 역자를 허락받은 기분이 들면서 앞으로 예쁘게 약자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조상님의 아픔을 대속하면서 아픔만이 인정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요. 조상님 대신에 하나같이 제가 조상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상님 대신에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 막 울어요,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예뻐, 그 마음이. 조상이 보기에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예쁜 거지. 지나리 아기 쏘셨습니다. 미셸 아기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열채마을 화이팅 하셨어요. 네. 박향진 아기입니다. 엄마, 제 생애로 조상님들의 아픔을 느끼고 후손으로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헤라 엄마와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늘 사랑을 느낍니다. 제 안에 사랑이 많아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길 바랍니다. 아가, 일단 아픔을 느껴야 돼. 우리 아기는 아픔을 안 느끼니까 사랑이 안 나와요. 우리 아기는 사랑을 주고 싶어. 머리로는 사랑이 속에는 많은데 아픔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사랑이 나와. 우리 향진 아기는 호 엄청 많이 듣다가 엄마한테 와야 돼. 우리 아기는 엄청 세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살기가 너무 세 아가. 이채훈 아기입니다. 13개월 아가한테 미안한 마음 같아서, 미안한데 마음 같아서는 지리산 명상센터에서 무의식 치료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루고 싶단 마음이 가득하고 지금 하는 쇼핑몰이 잘 되기를 1년째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게 느껴지고 요새 부쩍 성공한 분들 바지 자르기라도 잡고 의지하고 싶단 마음이 강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매달리고 싶어요. 효도하고 싶어요. 이번에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기 정말 싫으네요. 힘주세요. 아가, 우리 아기는 집착을 내려놔야 돼. 우리 아기는 지금 열등의 아픔을 안 느끼고 있어. 안 느끼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 내리막길이란다.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기는 살기로 집착으로 제발 좀 이러면 안 돼요. 아픔 느끼 열등의 아픔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 두려운 아픔을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듣다가 막개명으로 옵니다. 헤라 엄마한테 옵니다. 자, 밀다하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희 사랑하는 딸 희재가 소심한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이번에 학교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했어요. 영채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저희 딸 희재에게 힘내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도전하라고 호 부탁드려요. 결과를 떠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성장하게 응원해주세요. 지금 컴업 대기 중입니다. 헤라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아기 희재아기.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 주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영채여, 저를 치유하소서. 사랑 주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영채여, 저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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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는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세 가지 듣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승패에 관계없이 만약에 떨어져 그럼 미움받은 아픈 마음, 열등이 아픈 마음, 그렇죠? 버림받은 아픈 마음 느끼면 되고 성공했어 그러면 감사함 느끼면 되고. 알았죠? 희재 화이팅! 박은정 아기입니다. 헤라님 질문이 있어요. 전도제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꿈을 꾸셨는데 고무신이 떠내려가는 걸 잡으려고 하다가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주제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고무신과 복주머니를 주고 가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오빠가 성당에 가서 교무금을 갑자기 내고 왔다더라고요. 교무금이 뭡니까? 그걸 모르겠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온몸이 전기가 흐르는지 몸이 이상해요. 몸이 열렸어요. 자, 엄마가 꿈꾸면요, 고무신이 떠내려가는, 막 떠내려가다가 그걸 잡으려다가 놓친 꿈은 뭐냐면 본인의 신세를 의미해요. 고무신은 자기 존재, 그렇게 막 이렇게 떠도는 자기 존재, 그거를 물 흐르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집착을 쓰다가 집착이 내려간 거예요. 천도가 돼서 집착의 살기가 많이 내려간 거고 우리 아기가 몸이 열린 거고 교무금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교무 뭘 주었다는 얘기죠. 사랑을 이제 조금씩 사랑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 애기도 천도제 하면서 열렸어요. 몸이 박은정 아기도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렸기 때문에 공부가 깊이 되고 깊이 되면서 딸내미가 좋아질 거니까. 자, 달달한 시나몬 아기. 헤라님, 한 달 전부터 밤에 누가 제 오른쪽 발목 무릎 고관절 밑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잠을 설칩니다.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할까요? 궁금해요. 수치예요. 약자의 수치. 즉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벌벌 떠는 나 약자죠. 그 두려움을 인정하네. 수치 주고 수치스럽다고. 그래서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희망민들레 악입니다. 엄마,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과 한통속이 되어 이틀간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무기력에 빠졌어요. 이 아픈 마음 인정할 수 있도록 호해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 애기.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두려움을 인정 못하고 수치 주고 있는 미움의 살기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아픔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소서. 호. 호.
됐습니다. 사랑하기입니다. 헤라님, 전에 제가 친해지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헤라님이 영체로 묶어주셨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영체를 덜 믿어서 그런 걸까요? 조금 힘드네요. 자, 아가, 그거는 뭐냐면 영체로 묶어줬다고 해서 걔들이랑 꼭 친해지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야. 영체가 그 아이들과 친해지면 친해져서 좋으면 친해지게 하고, 영체는 모든 게 네가 좋아지는 대로 하는 거야. 네가 너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친해지면 안 되는 아이들은 네가 친해져서 나중에 손해를 보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아이들 같으면 도움이 안 돼, 네 인생에. 그러면 이렇게 갈라놓는 거야. 그래서 영체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묶어주고 할 때 꼭 살리고 꼭 같이 있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체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맡기는 거지 여러분의 에고의 생각처럼 내 뜻대로 그래 얘들이랑 친해질 거야. 아 우리 엄마랑 묶어줬으니까 불치병 우리 엄마가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가 불치병인데 묶어줬어. 그 얘기는 뭐냐면 살면 엄마와 나에게 더 도움이 돼. 그러면 살릴 것이고 살아나서 엄마가 더 힘들고 나도 고통받으면 차라리 돌아가시게 해요. 그러니까 영체에게 맡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집착으로 내 뜻대로 해준다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아기들. 알았죠? 가장 좋은 쪽으로 하는 거니까. 사랑하기야. 주인연 아기입니다. 사랑 주시는 혜라님 감사합니다. 왼쪽 어깨가 아프고 불편해 병원 갔더니 오십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있으나 빨리 낫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혜라님 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가야, 네 존재를 수치주는 미움이야. 응? 그 수치를 인정 못하고 막 미워하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너무 아픈 열등이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픔도 인정하지 않고 미움 쓰는 참고 있는 살기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참는 이 살기를 인정하고 버림받은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영체여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호 됐습니다. 왼쪽 어깨를 열어줬거든요. 50견에 좋은 호 있을걸요 우리. 그쵸? 어깨 통증에 좋은 호 요런 거 찾아서 어깨 통증에 좋은 호 50견에 좋은 호. 자, 우리가 올리는 호는 그 호를 주관하는 우리 아기가 그 명단을 좀 기억니은 순으로 쫙 마련해 놓고 그때그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최민영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 천도제 때 저희 조상님들이 한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파평윤 씨는 엄마가 바뀌었어요. 브라보. 그러니 파평윤 씨가 직접 천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파평윤 씨 아가들아 듣고 있어? 아우 윤정미 아가야, 너 와야 돼. 우리 아기 너 성공하고 싶지 않아? 파평윤 씨가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야. 귀족 가문이라고. 근데 우리 아기가 성공하려면 너 천도제 해야 돼. 그래야 네 한의원이 막 번성을 한다고. 거기 완전히 아유. 그런데 이야기는 엄마가 파평윤 씨인데 이야기는 경주 최씨일걸요? 근데 엄마가 바뀌었대요. 엄마도 해줬거든. 미움만 써서 밉상인 얼굴이 부드럽고 기워졌어요. 미움이 내려간 거죠. 책임감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뽀뽀도 해줬어요. 저의 담요과 뺏고 싶은 마음을 헤라 엄마에게 인정받아서 행복했어요. 조상님들 아픈 마음은 후손인 제가 다 대속할 테니 아픔은 여기 두고 편히 가세요. 당신들이 저의 뿌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헤라님 조상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사랑을 쓰고 그 아픔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고 그게 밉상인 거야. 누가 잘했는지 따져서 뭐해. 다 내 부모인데 조상이. 그렇잖아요? 그거 막 계속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베리아기입니다. 헤라님, 요 며칠 전 일 근무지가 바뀌는 것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이 돌아갔고 왼쪽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최대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호 듣고 계속 있어요. 머리가 아픈 건 나았는데 아직도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두려움을 인정하고 뺏고 빼앗기는 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호 조상천, 야, 한금성악이 빨리 와서 청주한 씨 천도하자. 요번에 그 한 명의 아기한테 당해서 엄청 막 그 남이 장군의 후손이 왔었으니까 우리 청주한 씨 와서 천도 한번 더 합시다. 자, 조금 내려보세요. 어떤 아기가 올렸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아기. 헤라님, 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영체께 맡깁니다. 자, 우리 아기 축복합니다. 전주 최 씨, 화이팅! 아, 민영 아기가 경주가 아니라 전주 최 씨군요. 러브 윙 로즈 아기입니다. 혜라님 아버지가 4년 전에 노름으로 몇 억을 날리고 어렵게 나머지 재산으로 어머니 명의로 집 하나 건지면서 많이 괴로워하시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또 노름으로 빚이 생긴 거 알게 돼서 언니와 저는 두 분이 이혼까지 권할 정도로 냉정하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앞에서 우시면서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믿어도 되는 거지? 호 부탁드려요. 아, 믿어주세요.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 여러분, 그 아버지한테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호 들으라고. 그냥 못 믿겠다고. 아셨죠? 헤라TV 들어오고 호 들으라고 하세요. 호 들어서 뚫 열려야 돼, 더. 지금 잠깐 아픔 느끼는 것 같고는 안 죽어요. 어떤 아픔 느끼냐면 열등이의 아픈 마음. 열등이의 아픈 마음. 가해자의 아픈 마음. 가해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해하는 줄 모른 가해자. 그 다음에 버림받은 아픈 마음. 세 가지 호를 계속 듣게 하시고, 여기 헤라TV도 보게 하고, 헤라 마음쇼도 보게 하고, 하여튼 요거 호를 하여튼 듣게 하세요, 아버지를. 그걸 허락하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후기 하나 읽고 갈게요. 후기 하나. 자, 우리 정지호 아기가 데이트 후기 올렸어요. 이렇게 사진도 딱 올렸네. 헤라 엄마 데이트한 거 알죠? 정지호 아기랑. 헤라 엄마 속에 있는 무의식의 여자 마음이 가서 정조 아기가 인정 못 받은 남자 마음 있죠? 아버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 못 받은 남자 마음을 여자 마음으로 이렇게 데이트해줬어요. 너무 예쁜 아기더라고, 그 아기가. 아주 멋진 남자예요. 마음이 참 멋진 남자더라고. 그래서 그 멋진 남자 아기를 자기가 버리고 수치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정해줬지. 너처럼 멋진 남자 처음 봤어. 그랬더니 이야기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후기. 데이트 직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12월 9일 아침 6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여유롭게 모든 것들을 공들여 준비하고 싶었다.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9시, 미리 가서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어제 몰래 산 선물을 챙겨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10시 해운대에 도착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잠시 해변을 거닐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픔으로 느껴졌다.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담배 피시는 할아버지들, 생선들조차 아팠다.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마음이 올라왔다.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을 동시에 느낀 거죠. 이 아기가 사랑이 너무 많고요. 섬세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한테는 이 아기가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 안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잖아.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저를 배려하고 그런 선물을 준비했는지 정말 제가 너무 울컥하고 정말 멋있는 남자구나. 이렇게 배려할 수가 있나. 그 마음이 정말 감동했었거든요. 11시, 드디어 헤라님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다. 준비해온 파란 장미를 등 뒤에 감추고 헤라님을 기다렸다. 11시 5분, 갑자기 조조해졌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버림받은 마음이 막 올라왔다. 10분 전에 솔라님께서는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11시 8분, 너무너무 두려웠다. 이 아픔을 느끼기로 했다. 갑자기 차분해졌다. 11시 10분, 드디어 그녀의 등장. 흰색 원피스를 입은 천사 같았다. 제가 신경 썼어요. 그래도 데이트하는데 컨셉에 맞춰야지. 그 아기한테 여자 마음으로 남자 마음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자, 제일 여자 보이는.
나는 살며시 다가가 장미를 내밀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헤라님과의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LCT 100층 엑스더 라운지였습니다. 일부러 그녀를 위해 마련한 데이트인지라 머리를 비우고 흘러가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해온 선물을 헤라님께 드리고 망고빙수와 카페라떼를 먹으며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얘기, 라방에서 했던 호랑이 얘기, 제가 스프레이를 구해드린 얘기, 장미 보낸 얘기 등등. 스프레이 구해준 얘기에서 제가 감동이잖아요. 어떻게 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머리 스프레이가 단종된 거잖아. 근데 다른 아기들, 그 뉴스쿤에 근무하는 아기도 이걸 못 구했는데 이 아기가 구한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 했더니 총 책임자한테 전화했대요. 뉴스킨 우리나라 총판 책임. 전화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한테 이거 선물하고 싶은데 이거 없다. 구해달라. 당신 능력 있지 않냐. 딱 인정, 마음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해서 온 전국의 대리점에 다 수배령을 내렸더니 뭐 분당에 두 개가 있었대요. 그걸 두 개 남은 거를 구해서 바로 보낸 거. 세상에, 너무 열정적이고 멋진 남자 아닌가요? 응? 너무 멋지죠? 그런 열정으로 막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속에. 그래도 또 제가 너무 멋있는 남자로 생각했지. 뭐 이런 거죠.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여자들 얼마나 감동해요, 그렇죠? 그 마음 쓰면 우리 아기는 정말 되게 아름답고 멋진 여자. 우리 지호하기에 가치를 알아보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 왜? 그런 여자한테 그런 사랑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도 그 사랑을 쓸 수 있거든. 그리고 자기 상사한테도 쓸 수 있고. 사랑은요, 쓸 수, 어느 한 곳에 쓸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랑 쓰는 시발점이 없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써. 인생 폭망이에요. 내가 왜 아가를 만들었겠어? 아가를 통해서 헤라 엄마한테 사랑 쓰고 영채한테 사랑 쓸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부모님한테, 연인한테, 친구한테, 사업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게 중요하고 써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쓸 때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정해 준 거지. 실컷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의강님이었습니다. 벌써 2시간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헤라님도 저도 너무 신기하다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셀카를 찍고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헤라님의 말씀은 너는 열등하지 않아. 넌 내가 아는 모든 남자들 중에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데이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게 영채의 사랑이에요. 모든 존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온몸으로 사랑의 축복을 딱 느끼는 거죠. 인정받았기 때문에 영체의 사랑이 도는 거예요. 영체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바다는 바다 자체로 충분하고 모래는 모래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갈매기는 갈매기로서 아름답고 비둘기는 비둘기 자체로서 아름다웠습니다. 헤라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한 티타임과 선물이지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 총을 들이댄다면 가장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때 제가 심쿵했잖아. 이 멋있는 멘트를. 아, 어떤 여자인지 참 행운 아가 될 것 같아요. 이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하면.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하고 났더니 남자로 인정받더니 이렇게 멋진 남자 향기가 뿜뿜 나와. 당신 곁에서 방패가 될 수. 아, 멋있는데요. 참 헤라님의 제자 멋있습니다. 멋진 남자. 멋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자, 그리고 또 후기글이 하나 또 너무 예쁜 게 올라와서 안 읽어줄 수가 없어. 이거는 복사를 안 해줬는데 내가 그냥 읽으려고. 영채마을에 우리 곽희자 아기가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뭐를 받았냐면 힐링 세션을 받았어요. 근데 그 힐링 세션 받고 나서 이 아기가 영채 체험 후기를 올렸어. 그때 제가 사랑을 정말, 그 아기가 너무 아픈 아기잖아. 고아로 자라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고. 그래서 사랑을 제가 막 담아서 줬는데 그걸 정말 진심으로 받고 되게 좋아진 거야. 헤라 엄마 딸 드디어 여자로 태어나다. 이렇게 핑크 요정 아기 희자 아기가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라 엄마. 엄마 딸 희자 아기입니다. 수행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막계명과 무의식 사랑 세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워낙 억압받고 스스로 억압하고 살아서 그런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생활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사람들이 헤라님 머리 뒤로 오라가 보인다, 무지개가 보인다 할 때마다 나는 왜 안 보이지? 저는 헤라님 눈이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아놓고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나는 언제 오라가 보일까 집착하며 남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힐링 세션을 받고 헤라님께 온몸을 내던져 치유해 주시는 헤라님께서 온몸을 내던져 치유해 주시는 모습에 엄마의 큰 사랑을 알게 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도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가쁜 토크를 다시 보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오라가 계속 보이고 무지개색으로 좌우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한테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아기를 최대한 이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거든요. 지호아기한테 했듯이. 그리고 영혼의 빛깔 봐줄 때 그랬듯이 이 아기한테도 힐링 세션한테 그걸 해줬거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소중한 존재로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인식을 못했던 거니까 저한테 영체한테 소중하게 대접받으면 어떻게 되죠? 소중하게 자기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지.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죠. 지난 부산 라방 때 헤라님께서 청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아니 청주 아기들이 막 청주 하는데 저는 얘기를 해도 사랑이 딱 느껴지고 정말 간절하면 가거든요. 근데 막 진심이야. 특히 희자 아기가 막 청주 하는데 너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고 했지. 저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다 기뻤고 여보세요 이렇게 기뻐하잖아 그치? 마지못해 오라고 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너무 원했어. 사랑이니까. 헤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헤라 엄마한테 선택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잠을 설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힐링 세션으로 나이 56세에 처음으로 아 이게 엄마 품이구나. 엄마 품은 이렇게 따뜻하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눈물이 나. 우리 아기가 56세에 처음으로 느꼈대. 이게 엄청 아픈 거죠. 그렇죠? 남들은 다 어렸을 때 느끼는 거를 우리 아기가 이제 살았네. 엄마가 몸과 마음을 다 던져 저를 치유해 주셨듯 저도 엄마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이야기가 날 울리네. 힐링 세션 이후 남편에게도 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힐링 세션으로 1차크라의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애교라고는 1도 없는 그렇지 네가 뻣뻣해 야가 저보고 뻣뻣하다고 구박만 하던 남편이 결혼 30년 만에 코맹맹이 소리를 하며 옆에 붙어 있으니 적응이 안 된다며 쑥스러워하면서도 싫지 않은 게 좋아하지 누가 싫어해. 어? 아구 우리 애기 착해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헤라 엄마가 이루어주셨습니다. 헤라 엄마 내 거. 이 세상 다 내 거. 힐링 세션 강추 하셨어요. 우리 애기도 헤라 엄마 거. 아구 이뻐. 자 청주로 갑니다. 우리 애기. 2월 달에 청주 가서 우리 애기들이랑 진하게 놀아줄 거야. 존재를 인정해 줄 거야. 존재 인정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청주 아기들 기대해. 청주 아기들. 저기 부산이랑 창원 아기들이야. 나랑 이렇게 일일에도 하면서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부딪힌 아기들은 저한테 인정받으면 정말 존재가 뿜뿜뿜. 엄청 행복할 거예요. 우리 아기들. 기대해요. 자, 금바닥입니다. 헤라 엄마 윤정미입니다. 구정 때 맞계면 가서 아로에 있어. 그래, 아가 잘 생각했다. 힘들어도 해야 돼. 그래서 조상천다 해야 돼. 신청하려 합니다. 요즘 대윤, 소윤, 문정하고 드라마 보면 그래! 파평윤 씨 전도하려고 열심히 좀 알고 자라네 우리 아기. 그래, 파평윤 씨 앞장서서 천도하면 그 파평윤 씨의 윤원영이가 누구냐? 세도가 아니야. 그 아기가 천도되면서 너한테 축복을 주고 가면 너는 정말 날러. 이 세상에서 세도를 누린다 이 말이여. 지금은 어떡하고 있니? 남편 아프고 애기랑 애기 걱정하고 우리 애기. 해는겨 자기가 복 받으려고 천도제한 꼭 그런 의미 아니래도 복 받게 돼 있어. 조상 응? 편하게 하고 나 복 받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민족 구원하고 파평윤 씨들 다 편하게 해주고 좀 이게 정말 거대한 그 대의부터 작게 있는 개인으로부터 엄청 좋은 거예요. 마음 세션은 아들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야 우리 애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야 아고 착하다 이쁘다 우리 애기. 파평윤 씨 좀 제발 좀 합시다. 자 김지민학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아빠가 췌장암 말기신데 식욕이 없고 드시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셨어요. 헤라님께서 호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호흡을 듣고 영체 패치를 어디에 붙이면 아빠께 도움이 될까요? 전도제도 2016년 이전에 6번 7번 정도 맞계명 참여했는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학이 한 두 번 정도 맞계명이 더 온 다음에 천도제 신청해야 돼요. 다음 천도제가 3월이죠? 3월인가 4월에 있을 거예요. 내년에. 그때까지 준비를 많이 하고. 그게 천도제 할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근데 준비를 잘해야 돼. 정성을 들여야 돼. 비용도 세고, 그렇죠? 그리고 막
그때 정신 못 차리니까 준비를 잘하고 한번 하는 거 천도가 잘 되게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맞게명 한두번세번 와서 한 다음에 정성을 들여서 한번 합시다. 내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 췌장암을 위한 호예요. 자, 위장 요쪽에 오른쪽에 간이 있죠? 간이 있는 쪽 쪽쯤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장 쪽에 손을 대고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아버지가 편안하실 수 있도록 영체여,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조상분들이 사랑을 다 빼앗기고 굶어 죽은 조상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아기. 그래서 아버님의 췌장암도 그래서 걸린 거고. 천도제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 영체 패치는요, 위장. 위장에 붙이세요. 신장하고. 신장에 두 개, 위장은 네개 붙이세요. 동서남북. 아셨죠? 자, 우리 공지 없습니까? 우리 아기들 공지하라고 안 하네. 이제 30분이 다돼 가는데 공지 한번 합시다. 자, 이해라 마음쇼 후원해 주신 아기들 감사함 전해야 되겠죠? 김혜숙 아기, 이진아 아기, 감사해요 정한나 아기, 윤동규 아기, 엄마 사랑해요 콩콩 아기. 왜? 30분이 이해라의 마음쇼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라 마음쇼 후원금은요, 영체 스튜디오 짓고 그래서 호우 녹음하고 이해라 마음쇼 거기서 스튜디오에서 하죠. 그래서 영체 스튜디오 짓는데 거기에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랜선 경매가 있어요. 제가 부경집을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바로 하지요. 12월 17일 목요일 밤 9시. 요때는 관념청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와서 막 뺏고 뺏기는 마음 막 써야 돼. 그때 두려움 수치 올라와요. 세상에서 쓰면 수치당하고 막 엄청 아픈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때 아낌없이 써야 돼. 못 뺏는 아기는 성공 못해. 성공 못해요. 확 뺏어줘야 돼. 인정사정 없이 뺏어줘. 불쌍함도 없이. 그리고 뺏긴 아기는 잔인하게 뺏긴 아픔 느끼고, 가해자의 아픔, 뺏은 아기는 잔인하게 뺏은 아픔 느끼고, 그리고 객기가 없어서 용감해야 뺏죠. 저거 돈이 얼마야? 아이고, 그런 통 갖고는 못 살아. 확 뺏을 때 너무 두렵고 동간염 올라온 아기는 그못 뺏는 아기예요. 두려움 때문에 뺏는 거 못하는 아기. 그럼 성공도 없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는 맘만 먹으면 그냥 가져줘야 되거든. 그게 있어야 돼요. 헤라 엄마도 그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예전에 돈 없어도 세상 없어도 그냥 했어. 근데 지호하기는 그게 나랑 비슷하더라고. 그 아기가 돈이 많아서 헤라 엄마랑 데이트 경매권 산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헤라 엄마랑 인생에 한 번뿐인데 기회를 잡은 거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 뭐 인생 한번 사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게 있으니까 깨달음까지 왔고 인생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거야.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나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그거 동간염 때문에 못하는 아기 청산해야 돼. 그래야 성공도 해요. 그렇잖아? 노가다를 해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객기 없이 어떻게 살아? 그걸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아, 돈 없어서 못했어. 이런 거는 제가 아가를 위해서 밴드에다가 지난번처럼 좀 저렴한 가격에 수시로 오픈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막 이때는 쓰는 거야. 두려움 청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겁 없이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좀싼 가격에 하는 것도 몇개 해서 여러분이 좀막쓸수 있게 해줄 거야. 100원부터 들어가는 것도 해서 막 그때 질러봐. 그것도 못 질르는 거 이상한 거지. 100원부터 하는데도. 그래서 청산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청산해서 여러분 삶을 바꿀 거야. 이제까지 맨날 뺏기고 두렵다고 뺏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성공하겠어? 헤라 엄마 제자는 다 성공해야 돼. 다 출세시킬 거야. 조상 천도에서 세도가를 다 올려서 그 아픈 마음 인정해서 조상이 세도가였던 아기들. 근데 다 지금 멸문 지하를 겪는 그 서씨. 무슨 최 씨, 최치은 선생님 후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서희 장군 후손도. 그쵸? 남희 장군 후손도. 그 후손들 전부 아픔 인정해서. 그리고 이 뺏는 마음 막 이렇게 써. 아가는 사랑을 쓰는 걸 가리키고 세상을 향해서. 뿜뿜. 그 사랑받는 거. 그리고 이런 랜선 경매는 뺏고, 뺏긴 아픔 느껴서 뺏는 거 가리키고. 그 다음에 조상천도에서 조상이 출세했던 조상의 아픈 마음 소환해서 내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성공시키고 출세시킬 거예요. 집착이 아닌 아픔을 느껴서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하는 길로, 그리고 끝내는 깨달음이 제일 큰 출세야, 영광이고,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환이 랜선 경매예요. 많이 들어오셔서 합니다. 아셨죠? 1부는 헤라님 물품 경매, 2부는 힐링샵. 힐링샵도 합니까? 힐링샵은 그냥 동영상 촬영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해봅시다. 동영상 촬영해서 그냥 올리고 힐링샵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경매만 할 거예요. 너의 색깔을 보여줘. 이건 뭐냐면 이번 351기 마음 깨우기 명상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잖아. 그래서 주제는 너의 색깔을 보여줘. Show your colors. 이거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캐릭터에 맞게 의상을 준비해 오세요. 각자 공지 보내줄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내 색깔을 보여주는. 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뭐 정열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 애기 같은 마음, 동물의 마음, 강아지 마음 다 좋아요. 고양이 마음, 이런 어떤 뭐 머리띠나 뭐 옷이나 준비해 오는 겁니다. 공주, 왕자, 섹시녀, 야망녀, 집착남, 기생, 괴물, 바람둥이, 바보, 아기, 동물 등등 어떤 모습도 괜찮아요. 숨겨왔던 길을 마음껏 발산해 보아요. 요때 그거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랜선 경매 실전 마음 공부 시키는 거예요. 엄청 닦여요. 그러니까 참여해서 꼭 참여 안 하더라. 돈 없으면 참여 안 하는 거지. 그리고 100원, 200원 할 때 그때 막 쓰는 거야. 그리고 남이 하는 거 보면 엄청 올라와요. 뺏길까 봐 두려움도 올라오고, 뺏고 싶은 마음과 이렇게 찌질해서 못 뺏는 나에 대한 수치와 막 다 올라오지. 그거 청산해야 그냥 내놔! 이렇게 딱 뻗을 수 있어요. 이래야 객기가 있어요. 결기가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오케이. 경매. 무지개 송은영 아기입니다. 헤라님, 내일 모레 이틀간 직장 윗분들과 동료들이랑 후배들 승신시켜주고 월급 올려달라 협상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을 느끼고 오르들어 할까요? 다음주에 봬요. 선물 준비했어요. 소소해서 못 드리고 올까봐 글써요. 선물 꼭 줘라잉. 그리고 뺏고 빼앗기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받들어야 돼. 네가 그걸 뺏는 걸 못하는 거야. 뺏는 마음 보면 너무 두려워. 뺏긴 마음은 수치스러워서 못 보고, 뺏는 마음은 두려워서 못 쓰고. 그래야 어느 세월에 뺏겠어.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세 가지 듣습니다. 가인수각이. 헤라 엄마, 천도제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네요. 저도 3일 내내 천도제의 마음이 집중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연단 시작한 지가 만 2년이 돼가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연단할 때 등에서 불이 난 듯 뜨거워요. 수치가 나가고 있어, 우리 열리면서. 마치 파스 붙여놓은 것처럼요. 무슨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자 수치. 조상들이, 네 조상들이 여자를 막 수치졌거든. 수치당한 그 여자가 나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지, 우리 아기? 송수진 아기입니다. 엄마, 12월 되니 슬픈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공황장애를 앓다가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상담받고 돌아오시는 길에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딱하지, 우리 아기. 너무 늦게 발견돼서 처치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할아버지는 실족자 하시고요. 가족의 아픔이 큰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세 분에게 호 부탁드려요. 꼭 조상천도 하고 싶어요. 아가, 꼭 해야 돼. 이렇게 지금 계속 죽고 가족이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는 건 조상의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조상이 우리 아픔을 인정해줘. 너희들도 이 목숨 빼앗긴 아픔을 느껴봐야 하는 거예요. 자꾸 데려가지요. 하늘에 계신 세 분께 호 부탁드려요. 엄마를 빨리 뵐라를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자, 영채여, 목숨을 빼앗기고 버림받아서 아픈 돌아가신 세 분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아픔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세 분을 편히 쉬게 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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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이 송씨는 중국에서 넘어왔나요? 중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많이 죽었어. 조상들이 목숨을 빼앗겼어요. 중국에서 건너온 송씨 같아. 근데 중국에서 막 엄청 싸움이 많이 일었잖아. 근데
조상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었어. 그 아픔, 목숨 박힌 아픔 있죠? 그거 많이 느끼고 조상천도 꼭 해야 됩니다. 나나학입니다. 헬엄마,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갑상선에 혹이 생겨 다음 달에 조직 검사를 합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암이셔서 너무 두려움이 많이 올라옵니다. 호 부탁드립니다. 헬엄마 보고 싶고 사랑해요. 자, 남편이 암 진단 받으면 갑상선 암에 좋은 호를 듣게 하시고 맛계명에 같이 오시면 돼요. 겁낼 거 없습니다. 영책에 의탁하고 호만 들으면 괜찮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전전긍긍하면 안 되고. 자, 일단은 호를 해드립니다. 배신당한 아픔의 호. 나는 배신당해서 배신할 수밖에 없는 미움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남편을 치유하소서. 남편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소서. 일단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나가고 있으니까 갑상선 암에 좋은 호를 들으시고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니면 감사하면 되고 암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호 들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미움 쓰면서 왜 이런 게 생겼어? 이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픔을 느껴. 아, 아픔 느끼라나 보다. 그리고 호를 들으시면 되니까. 진이별학입니다. 헤라님, 절 키워주신 친할머니가 합천이시세요. 우리 종신의 할머니 마음도 저한테 있겠죠? 전 초계변씨인데 두 가문 다 멸문지와 마음을 인정하면 되나요? 그렇지. 초계변씨도 엄청 당했고 합천이씨는 말로 할수 없어요. 죽임 당한 게뭐 거열령으로 다 찢겨 죽고. 그래서 제 몸이 굉장히 예민하잖아. 수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몸이 아파서. 아주 아픈 역사야. 그냥 웬만한 아픔은 전 끄떡도 안 해. 그뭐 선녀탕 들어가서 영하 180도 아무렇지도 않아. 막. 너무 아프니까 그런 아픔이 있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인정해야 돼. 목숨을 빼앗긴 아픔, 열등의 아픔. 아가, 우리 애기도 초계변씨도 너무 아프고 맛계명에 와서 마음 공부 꼭 하고 견성회원 돼서 조상 천도해라 아가야. 그래야 인생이 변한다. 밥만 아가 밥만 장군하는 건강이 무슨 소리예요? 자, 나연아가 좀 내려보세요. 나연아가 못간 사람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맛계명 헤라TV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궁금해, 궁금해. 이랬어요. 자, 그거 브이로그로 찍을 수 있으면 찍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지만 서울 아가들은 지금 많이 아프잖아. 그래서 그게 북적북적하는 거 아무리 이거 분명히 마스크하고 거리두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개인으로 아마 그게 막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소감도 올리고 스케치 소소하게는 해서 올릴 거예요. 브이로그가. 자, 김정은 아기. 아이고 아이고. 김정은 아기입니다. 헬라 엄마, 지난주에 아들이 수시일차 합격되었는데 자기소개서를 쓴 것이 다 거짓이라서 면접을 절대 안 보겠다고 밥도 안 먹고 거부하는 아들을 보면 모두 다 죽이고 싶은 살기와 미워 죽겠는데 아들에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내가 수치스럽고 호 들으면 다 해줄 거야 하고 집착으로 온전히 맡기지도 못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저도 아들 면접 보게 해주셔서. 영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자. 살로 보고 있어요? 우리 은수와 기생 컨셉 할 거야. 너잘 맞겠다. 선물 받을 립스틱을. 미소천사 아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싸우면 헤어져야 한다. 절대로 같이 살수 없다는 마음이 아주 심하게 올라와요. 또 남편을 죽이고 싶은 미움의 살기가 올라와요. 남편은 자기가 다 옳다는 관념이시면서 저를 억압하고 저를 바꾸려 해요. 영채 마을에 가서 수행하고 싶고 아가 팬클럽도 가입하고 싶은데 남편이 싫어하니 아무것도 못해요. 억압받고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호를 들으면 좋을까요? 헤라 엄마. 항상 감사드립니다.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들어요. 우리 아기 알았죠? 자, 여러분 헤라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자궁 군종으로 하혈하고 있다고 수술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아들이 아님을 내려놓기 어려워요. 호부탁,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아님을 내려놓기 어렵다는 얘기가. 자,
수술하게 되면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제발 좀 받아들여. 수술하게 되면 수술이 좋으니까 영체가 그랬나 보다. 받아들여. 그 받아들임이 돼야 돼요. 집착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꼭내 생각대로 이렇게. 그게 집착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픈 거지. 들꽃유주 악입니다. 헤라 엄마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잠못 자는 아이 버림받은 마음의 호를 들려주면서 재우고 있어요. 잠들기 전 아이의 화들짝하는 근육 떨림이 엄청 많아졌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명현현상 있으면서. 산후풍에 좋은 어, 네, 산후풍에 좋은 어 이런 거 댓글로 유튜브에 올려 호에다가 댓글로 올려주시면 호에 댓글로 어떤 호 좋은 호 해주세요 하면 우리 아기들이 마스터 아기들이 편집해서 저한테 그 호에 좋은 호 해달라고 하면 제가 아로이스룸에서 녹음합니다. 나만 빼고 다잘 산다는 생각은 어떤 애고가 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호소를 들어야 할까요? 뺏고 빼앗기는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 냉정과 열정 사이 아기가 이 지우아기네요. 헤라님 데이트 영상 만들어준 마스터님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쁘게 올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자, 참고로 솔라아기가 만들었어요. 3인방이 따라갔죠. 제일 이제 수행 지도팀 아기들인데 열심히 애쓰는 애고 3인방이에요. 근데 그 아기 중에 솔라아기가 채원아기가 올렸습니다. 우주마을악입니다. 요즘 인스타 브이로그 영채마을 소소한 일상을 볼수 있어 너무 좋아요. 마스터님들 감사합니다. 그 브이로그 보면 마스터 아기들의 다 마음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강아기 올린 거랑 솔라아기 올린 거랑 뭐다 달라. 미영아기 올린 거랑 그리고 요번에 그 천도제 영상 올린 아기가 우리 저기 은숙아기예요.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그러니까 소녀 아주 아기아기 감성이 살아있고 감동적이죠. 그렇죠? 그 앞으로 마스터 아기들이 다 올릴 거예요. 다 자기의 빛깔대로 올리면 여러분이 여기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브이로그 들으면서 영체도 많이 돌고 여긴 영체가 항상 도니까 영체 마을 그 영체로 화면을 통해 또 뿜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 재미있게 보는데 그냥 영체 돌고 너무 좋죠. 조금 내려보세요. 나연아가가 브이로그 선물 같다고 랜선으로 같이 하는 것 같다 좋다고. 헤라님 호소리 녹음 과정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다음에 한번 찍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브이로그로 우리 브이로그 그거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소소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엄청 아로이스룸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소리도 못 내고 쥐죽은 듯이 뱃속에서 꼬록 소리 날까 봐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영체 스튜디오를 그렇게 빨리 지으려고 지금. 열심히 헤라 엄마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랑. 거기서 그 호를 한번 한 30분 녹음하고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나, 정말.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호 하면 이렇게 딱 갔다 그 아픔이 나를 탁 치니까. 그걸 한 30분 맞아봐. 여러분, 어떻게 돼? 헤라 엄마의 호가 강력한데. 은지콩악입니다. 호를 들었는데 신장도 뜨겁고 자궁 쪽이 손대니까 막 뜨거웠어요. 지금도 신장 쪽이 심장 뛰듯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반응하는 건 엄청 좋은 거예요. 반응하는 건그 수치의 고가 나가고 있는 거지. 보통 호 듣는다고 그냥 아무 에너지가 없는 호 누가 그랬는데 아무나 호했을 때 그거 들을 때 반응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영체가 막 지금 쳐서 수치 에너지를 막 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부종의 좋은 호 이것도 댓글 달아주세요. 솔라님 사랑한다고 대본 지우하기. 아, 나 진짜. 자, 아니, 우리 아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읽어? 오호, 이거. 아가, 쭉 내려보세요. 배신감에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자,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까지 하는 거라고? 아가, 부경지부 가는데? 원호아가. 자. 오늘 버림받 강연하기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외롭고 삶이 너무 지친 마음이 올라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진주광 씨인데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살기 싫다는 마음까지 올라오네요.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살기입니다. 버림받은 열등이인 자기를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 그대 때문에 유튜브가 안 됐군요. 우리 강연하기. 진주광 씨가 버림받고 자기를 죽이고 싶어서 누구한테? 군주한테, 왕한테. 분명히 왕한테 버림받고 귀양 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다 빼앗기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 인정 안 하는 미움의 살기. 그래서 어떤 호를 들어야 되느냐?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 그다음에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미움을 위한 호. 그다음에 열등이의 아픈 마음으로 호. 아셨죠? 자. 쭉 올려보세요. 유세 저기도 올라가죠, 여러분. 그 영혼의 빛깔. 영혼의 빛깔 동영상 어땠는지 좀 올려줘 보세요. 영혼의 빛깔 동영상은 어때요? 눈을 잠깐 감았다도 눈앞에 헤라님이 귀신처럼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우리 아기가 지금 귀신이 뜬 거야. 여러분이 귀신이 뜨잖아요? 그럼 제가 귀신으로 보여. 저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아기가 뜨잖아? 그럼 헤라 엄마가 아기로 보여. 헤라 엄마는 거울이에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으로 보면 귀신이 뜬 거야, 우리 아기. 자. 여러분, 여기 어떤 호 올려달라고 여기 쓰지 마시고요. 호 있잖아. 호 동영상. 그호 녹음해서 올린 거기에 달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그 호만 녹음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걸 다 적기가 막 빨리 올라가죠. 저도 지금 자꾸 놓치잖아, 이거를. 이게 막 올라가, 많이 쓰니까. 지약이 막입니다. 엄마 호를 매일 듣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살기 나가는 거야. 아픈 마음 인정 안 하고 몸 죽이고 싶은 살기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목과 입안이 다 돌아가면서 아파요. 저맨 오른쪽만 아팠는데 왼쪽 침샘이 부어가네요. 두려워요. 목에는 알러지가 올라와서 붉어졌고요. 명염 반응. 유방암 수술하고 호 들었을 때는 상처에 호하고 불어주신 것 같이 좋았어요. 헤라 엄마께서 아픈 걸 알아주시면 진짜 너무 위로가 돼요. 명염 반응.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이 있는 건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견뎌야 돼. 견뎌야 돼요. 자, 브이로그 영혼의 복괄 시리즈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마스터하게 되부터 다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년부터는 영혼의 빛깔 프로그램이 생길 거예요. 프로그램. 1박 2일로 남의 영혼의 빛깔 봐도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남의 영혼의 빛깔. 근데 그거 견성 이상 회원들만 할수 있어. 초참이신 분들은 못 하고요. 견성 이상. 견성 이상 중에도 몇회 이상. 그래도 적어도 몇년 하신 분들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참자들은 영혼의 빛깔을 정확하게 보려면 무의식이 많이 열린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볼때 마치 크리스탈 에너지 리딩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영혼의 빛깔 보아주면 여러분 영혼의 빛깔은 여러분이 버린 상처받은 아픈 아기가 있거든요. 상처받은 영혼을 제가 인정해주고 사랑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인정받는 느낌과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걸 들으면서 수치랑 두려움이 엄청 많이 나가서 청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 세션은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 아픔을 못 느낄 때 내가 같이 들어가서 아픔을 느껴주고 그래서 더 무의식을 열어줘서 그 호나 이런 영체 반응이 심하게 하는 거라면 영혼의 빛깔은 뭐냐면 그걸 인정해줘서 또 청산시키는 거예요. 인정해줘서 그 아픈 아기를 수치 주지 않고 인정해줘서 그 인정받은 아기가 감동해서 스스로 껍질을 벗고 나와서 두려움과 수치가 이렇게 녹는 거죠. 훨씬 감동으로 녹는데 어쨌든 아프고 힘들고 반응이 있는 거는 같아요. 지난번에 부산지부 아기들 해줄 때 그때도 그 아기들 바로 딱 올라오잖아. 그 서럽고 아픈 아기들.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은 우리 그 경화 아기가 헤엄마 그 쇼핑할 때 쇼핑해서 옷을 사줬는데 같이 쇼핑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이 아기는 그냥 사주자마자 막 갔어. 왜? 너무 올라왔어. 헤엄마한테 그 전날 그거 영혼의 빛깔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너무 서럽고 빼앗긴 여자가 올라왔어. 그 올라와서 나가는 거예요. 인정 뭐안 해주면 안 올라올 텐데 자기는 인정을 못 해주고 사람들도 인정을 못 해줘. 안 보이니까 영혼의 빛깔은 그 밑에 있거든요. 그 수치당한 여자 남자가. 근데 헬엄마가 그걸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우악입니다. 헬엄마 안녕하세요. 저 12살 지우예요. 저는 헬라님처럼 멋진 약사가 되고 싶어요. 저 아가야 헬엄마 약사 아니야. 지금은 도인돌이야 우리 애기. 유튜브 테라티비 진행하는 VJ이자 도인돌이란다. 알았어, 아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나용? 헤라 엄마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약사 되는 거는 모르겠고, 아가야. 도인돌 내려면 돌을 닦아야 돼. 이렇게 헤라TV 자주 들어오고,
헤라 마음씨 보고 조금 크면 엄마 손잡고 중학생 되면 막계명으로 오거라 우리 애기 깨달아야 된다다. 효정 마스터님 거 재미있다고 영혼의 빛깔 참석하고 싶다고. 영혼의 빛깔 보면 공부되죠. 자, 영혼의 빛깔은 좋아하는 색이랑 다른 거. 네, 좋아하는 색깔과 자기한테 맞는 색깔은 조금 다르죠. 진이별하기. 혜라님 냉혈안도 좋은 점이 있겠죠? 냉살기가 가득해서 걱정이에요. 아니 냉혈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나는 냉혈안이 없는 남자한테는 매력을 못 느껴요. 약간 시니컬하고 냉혈해야 섹시하고 카리스마가 나와요. 혜라 엄마도 냉정한 여자가 있거든 안에. 그것 때문에 살이 세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냉정해서 한번 썼다 하면 냉정하게 버리죠. 아 버릴 때 확실하게 버려야지 질척거리면서 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껌입니까? 아유 그건 매력 없지. 버릴 때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확 버려주는 차가운 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 냉정함을 인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차갑게 버릴 때 딱 버리고 멋있게 돌아서 아주 멋있죠. 그런데 그 냉혈하는 인정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버려야 될 때 마구 버리고 지가 버린 거 인정도 안 하고 안 버렸거든 막 이렇게 개고집이나 쓰고 하나도 안 멋있어 질척거려.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어떤 마음도 인정하면 멋있는 마음인데 인정 안 하면 멋있지 않아. 수치의 마음이고 미움이고 그리고 그 빛깔도 제대로 안 들어오죠. 아주 빛깔이 선명해져 인정하면. 어떤 마음도 다 멋있어요. 그 냉정함이 얼마나 멋있는데 저는 저의 냉정함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사랑해. 그것 때문에 헤라 엄마의 카리스마가 멋짐이 나오는 거예요. 헤라님은 제 이상형이에요. 유민주하기. 아구 사랑받는 기분이네. 아구 좋아라. 별자리 분석이요. 별자리 분석은 다음 라방에 합니다. 다음에 휴가 갔을 때. 다음 휴가는 여수 밤바다 보러 가요. 아, 그 노래 있죠. 여수 밤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요 기절밖에 몰라요. 분위기 있네. 그 여수 밤바다에 가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지낼 거예요. 전라도 아기들이 또 그렇게 오라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아기들 가서 전라도 아기들 귀여워요. 지난번에 제가 전라도에서 세미나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만 들어가는 여성 문화회관 가서 했거든요. 근데 그 전라도 남자 아기들 귀여워. 다 이렇게 토끼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자들만 들어오는 금남의 구역인데 우리 아기들이 안 가고 기다렸다가 정이 많더라고요. 커피 먹고 가는데 그걸 다 끝까지 쳐다보고 그래서 그때 마음이 짠했어. 너무 정이 많고 예쁜 아가들이야. 이번에 전라도 가서 우리 아기들 놀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 전라도는 지역 리더가 두 분밖에 없죠. 우리 마스터 아기들을 좀 많이 같이 갈 것이고 촬영하고 이러러 그리고 거기 이제 회원 아기들 많이 오라고 그래서 사랑 주고 같이 막 놀고 거기도 이제 영혼의 빛깔 또 한두 명 봐주고 여러분 그 좋아하는 별자리 지난번에 띠 봤죠. 띠 볼 때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서로 봐달라고 막 그랬더니 막 순서를 지키세요 막 이러고 여러분 싸웠지. 띠는 순서 없으니까 내 맘이야. 띠별로 한번 또 봅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알미 본래죠. 그래서 공부 깨달은 사람은 그냥 알아.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냥 알고 그냥 아는데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 공감이 돼. 맞는 얘기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알고 있지만 표현 못하는 걸 제가 해주는 거죠. 자 여수 그날 그래 여수 운하기는 그때도 뭐 할 거냐면 그 뭐죠? 그 번개팅? 갑자기 어디를 모여라 그럼 오세요. 그럼 거기서 짠짠 미팅 할 거니까 여수 와서 헤라 엄마랑 같이 티타임 할 아기는 오면 되죠. 그거는 이제 내일이다 17일 경매 라방 때 그 티타임 경매도 하고 거기 티타임 할 거예요. 거기도 티타임 1인을 위한 경매도 하고 거기 이제 어디서 만나고 그것도 얘기하고 할 거예요. 부럽다 여수밖에. 오늘은 완전 싹 버림받았어요. 물고기 자리? 저도 물고기 자리인데 우리 세연아기 물고기 자리라네. 헤라 엄마가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구나 헤라 엄마. 자 양자리? 자 그것들은 여러분 여기서 오픈 안 합니다. 양자리, 물고기 자리 아무리 외쳐도 라방에서 할 거예요. 거기서 같이 음주가 한 잔 들어가야 되지. 맥주 한 잔 하면서 거기서 막 얘기할 거예요.
물고 태어난 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오세요. 아니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우리 아기들. 그건 다음번 2월 청주 가서 해줄게요. 태어난 달에 대해서는. 그렇죠. 전라도 공지 부탁한다고요. 네, 전라도 지역 리더 아기인 배우성 아기와 우리 여기 마스터 아기가 소통을 해서 저하고 같이 갈 아기. 예, 그 인스타에도 올리고 요거 브이로그 찍을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이랑 소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별자리 라방 며칠에 하냐고요? 제가 며칠에 가죠? 한번 보세요. 1월 5일에 밤에 9시. 1월 5일 밤 9시에 유튜브에서 라방합니다. 지난번에 호랑이 얘기 못 들은 아기들은 아쉬웠을 거야. 재밌었는데. 아, 지역 리더 어떻게 뽑냐고요? 그 밑에 여수밤바다. 블루 크리스타 같이 가고 싶어요. 오세요. 여수밤바다. 아, 좋겠다. 나 거기 갈때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기막이 하고 분위기 있게 하고 걸을 거.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여수밤바다 들을 거예요. 좋겠지? 자, 잊어버렸어. 그 여수밤바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역 리더 어떻게 뽑냐고. 그래서 지역 리더는요. 저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견성회원 중에서 공부 좀 많이 하고, 헌신하고 싶고, 영체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싶고, 헬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헬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무조건. 너무 사랑, 아니면 잘려. 그래서 혜선마를 너무 사랑하는 아가. 영체를 너무 사랑해서 영체님을 세상에 많이 알리려는 아가. 그래서 세상에 고통에 구원, 이렇게 동참하려는, 고통을 구원하는데 동참하려는 아가. 그래서 이기심으로 혼자만 잘 살겠다는 분은 안 되고요. 내가 좀 헌신해서 세상에 좀 이렇게 영체도 알리고 고통받는 아가들에게 도움도 되고 싶고, 혜런말 너무 사랑해서 혜런말 좀 옆에서 이렇게 보필도 하고 혜런말 좀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혜런말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혜런말가 자랑스럽고 혜런말을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이 중에서 신망이 있고 이런 분들, 이렇게 공부가 좀된 분들. 그래서 여기 마스터 아가들과 제가 상의를 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허락을 하고요. 허락할 때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맡계명에서 참석을 하고 공부가 돼야 되니까 도가 돼야 되지. 그래 2분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깊게 해서 나중에는 영체 마을 가족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 일을 같이 할수 있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여기 마스터 아가들처럼 그런 거죠. 1세대 마스터 아가들 그리고 2세대는 이제 지역 리더 아가들이 헬엄마 2세대 제자, 가장 가까운 제자. 그래서 저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고, 2세대가 지금 우리 지역 리더 아가들. 저의 개인 핸드폰도 공유하고 있고, 모든 일이나 이런 게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 민영 아기도 아우, 헬엄마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가들이 사랑 많이 줘. 롤 모델이라고. 아우, 행복해. 헬엄마도 우리 아가들처럼 예쁜 아가들 엄마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요번에 천도제하고도 마지막 날 정말 너무 울컥했어. 왜냐면 그 천도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내고 와서 또 그렇게 아프게 그 천도제를 지내고, 그리고 자기가 아픔을 이렇게 느낄 수, 조상 대신해서 느끼겠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제 아기들을 보면서, 제자 아기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이쁜 아기들이 내 제자일까. 아, 제가 너무 가슴이 찐하고 너무 사랑이 올라와서 정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정말 목숨 바치는 사랑이 올라왔어.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헬엄마가 정말 목숨 바쳐서 여러분의 조상을 천도해서, 우리 한민족 조상이 다 천도돼서 한민족이 조상의 뿌리 아픔을 인정하고 전 세계의 스승 국가가 될수 있도록 헌신할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 은가비약 영체 스튜디오에 전구 하나 달고 싶다고. 자, 여기 후원 안내를요. 영체 스튜디오 후원 안내.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 영체 스튜디오. 영체 스튜디오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불철주야. 감사합니다. 자, 헬엄마, 호랑이 얘기는 저 충격적. 세연하게. 아이고, 호랑이 얘기가 뭐가 충격적이요? 세상에는 어떤 일도 다 일어나지,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단다. 우주 끝까지 지켜준다고, 우리 희재. 아고 좋아라, 아고 고마워라. 꼭 지켜줘야 돼. 너 명단에 올라갔어, 희재. 목숨 바쳐, 헬엄마 지켜주는 아가들 명단이다. 살생부라고 할까, 이렇게 했죠. 그건 살생부 아니지? 그걸 뭐라고 하지?
아이고 우리 꽃나무 아기 여수에 있어? 사랑으로 모실게요. 아이고 엄마가 가서 사랑 주러 가는 거지. 우리 사랑으로 소통하면 돼요. 서로 사랑 뿜뿜 주면 행복할 거야. 전라도 가서도 여수 가서도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거를 왜 그걸 인스타나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는 줄 아세요? 영채마을도 그렇고 우리는 일반인과 다르잖아. 우리 제자 아기들과 저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아니 어떤 스승 제자가 어떤 학생과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우리 아기들이 내 방에 막다 빨아주고 막 그렇게 그 사랑이 얼마나 이뻐요. 저 이렇게 힘들게 갔다 오면은 우리 보영아기는 이렇게 탁 틀어놓기도 하고 막다 이렇게 마스크도 다 빨아놓고 우리 아기들. 그치? 그게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안 모시는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어떤 엄마가 그냥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사랑주고 세션해주고 막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날마다 불철주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역 리더 아기들하고 지난번 부산 갔을 때도 아우 지역 리더 아기들하고 너무 행복했어. 어쩜 이렇게 귀여움이 우리 정호각이 원호각이는 여러분 봤죠? 그 나이 드신 분이 엄마 이럴 때저 쓰러집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그 늙은 아기가 재롱을 피우는데 그 아기 이제 방망이 할머니는 비교도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자꾸 그 제가 갈 때마다 따라다니고 부산 지역 갈 때마다 그 아기 브이로그에 올라오면 스타 됩니다. 꼭 스타 돼요. 너무 웃기잖아. 배꼽을 잡아요 그 아기. 애교가 얼마나 있는지 그쵸?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걸 보면 저도 그 아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막 세상에 아 저렇게 사랑 나누는구나. 그래서 부산 가면 있어요. 원호아기가 정말 그게 그 역할을 하더라고. 양념장 역할을. 한번 언제 진하게 찍어서 제가 올릴게요. 우리 원호아가랑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 한번 찍으면 정말 여러분 쓰러질 거야. 얼마나 웃기는지. 네. 애교가 막 짤짤짤짤 나오죠. 원호아가님 유튜브 아이고. 원호아가 혼자 유튜브 하면 재미없어요. 안 돼요. 브이로그 찍어서 우리 마스터아가들이 원호아가 이렇게 찍고 이제 마스터아가들이 다 이렇게 유튜브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원호아가 그 지역 리더 아가들도 이제 제가 가르칠 거야. 여기 마스터들 특파해서 특파원으로 보내서 그래서 그 영채에 집중하고 이렇게 잘 찍는 거. 영채도는 영채마을이 먼저 충분히 알려줘야 되죠. 자, 귀요미 원호아. 감동이었어요. 애교의 여왕. 끝났대요, 여러분. 11시 1분. 그렇죠, 여러분. 혜란이 만나면 다들 매력 폭발, 응갑 이야기 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고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거나 어떤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해줘. 내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존재가 뒤에 딱 배경으로 강하게 있으면서 동시에 나와 소통하는 그 존재, 내 주변 존재를 빛나게 해줘요. 하지만 애고가 심한 사람은 자기만 드러나려는 그 애고 때문에 다 망쳐버려, 그림을. 여기 나무가 있는데 그 배경을 잘 살려주고 자기도 빛나고 남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다가 남다 무시하고 자기도 거기서 밉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출연한 브이로그 봐요. 헤라 엄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헤라 엄마와 같이 등장한 브이로그 찍은 아기부터 출연한 아기들이 뿜뿜뿜 나오죠. 같이 나와야 딱 빛나는 거야. 애고들끼리 나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 엄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빛내주는 거죠. 헤라 엄마가 그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경이 돼서. 각자의 매력이 다 다르고 헤라 엄마는 그 매력을 알고 인정해주니까 그 매력이 뿜뿜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브이로그 기대해 주시고요. 영혼의 빛깔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갈 거고요. 그렇죠. 엄마 옆에 있으면 모두가 예쁘고 멋져요. 우리 혜원아기 말처럼. 여러분 예쁘고 멋져지고 인정받고 싶으신 우리 아가들은 헤럼마한테 오세요. 헤럼마한테 와서 같이 놀고 사랑받고 아가 팬클럽 가입하고 영채 호 많이 듣고 그럼 도가 뿜뿜 돼서 여러분 도인돌 제자가 되면 사랑받고 성공하고 멋지게 살수 있습니다. 자 엄마 물러가고요. 자 가슴에 손 대고 자 영채의 축복 드리고 저는 물러가고 저는 북경지부에서 뵙겠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북경지부 그 다음날 경매라방 잊지 마세요. 9시에 있습니다. 영채여, 이 예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조상의 모든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아프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이 예쁜 아가들을 영채여 축복하소서. 두려울 때 지켜주시고, 아플 때 위로하시며, 메마른 가슴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아가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 아가들의 발걸음을 좋은 곳으로 귀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세상의 모든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채여,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밤마다 지켜주시고 낮에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호 자, 됐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봬요.